그러니 이렇게 브라만이 십자가를 풀어 듯한 이미지 연출도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힌두교는 모든 종교를 다 삼키는 그런 아주 일시성적인 그리고 아주 범신론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다신론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잠깐 제가 코로나 때 우리 인도는 굉장히 그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이제 뉴스에 나온 장면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인도인들은 이런 핵축제라고 해서 이게 종교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가장 먼저 성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매월 3월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폴 리버튼이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려면 세계관의 변혁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 그 신앙을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변형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이제는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것처럼 19세기 때는 행복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을 했고 20세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다면 이제 21세기에 와서 우리는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계관의 변혁.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많은 선지사님들이 이야기한 좀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비슈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받죠. 아,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또 교회 가서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리컨버트하는 일, 특히 지금 우리 모디 정부가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컨버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닭고기 죽는다고 해서 갔는데 그냥 물에 목욕하라고 해서 목욕하고 왔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어린이 성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 세계관의 변혁을 앞서는 세계관의 형성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 성교는 이미 고착화된 그 세계관을 변혁시키는 그 일보다도 더 앞서는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드는 형성하는 일이다. 여기서 한 기독교 교육 개론에서는 한 학자 말하기를 70% 이상이 만 그 8세 이전에 70% 이상의 세계관의 틀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틀로 이미 그 만들어진 그 70%의 틀로 남은 세상을 살 때 그 틀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린이 선교를 하지만 그 어린이 선교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어린 나이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총체적 성장을 위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총체적 요구는 바로 교육 성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도 교육에서 2020년 7월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2030년까지 3세에서 18세까지 100%에 해당하는 이 학생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우리가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현장에서는 약 30%에 이르는 학생들이 10학년 이후에 중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애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경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빨리 결혼하는 문제가 사회적 풍속 그리고 아직까지도 조금 전에 봤던 큰 힌두교의 꼴마나 이런 것들 캐테고리 속에서 갇혀있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약 50%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타문화권에 특히 이제 제가 하는 것이 타문화권에서 교육 선교인데요. 이 타문화권에서의 교육 선교는 굉장히 우리 선교사들에게 아주 챌린지 도전적인 일입니다. 오늘 제가 몇 분에 벌써 공고를 통해서 제가 듣고 느꼈는데 이 많은 선교사님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타문화권 선교 갔을 때 어린이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모으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전략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린이 선교를 어떻게 보면은 necessary로 생각하지 않고 accessory로 생각하지 않느냐. accessory와 necessary 차이는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저는 이게 어린이 선교를 necessary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필수적인 사회다. 우리가 나의 사회에 한 방편이 아니라 정말 여기 어린이 선교에 있어서 이건 정말 necessary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도전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타문화권에서 특히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 교육 선교는 굉장히 도전적인 장입니다. 그리고 타문화권에서 학교를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비자 발급을 위해서 또 아무리 기독교 종교를 가르쳐야 돼
다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근본적인 그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 설교사로서 근본적인 전략과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 다문화권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학교 중심의 이 사역이 굉장히 지금 중요시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학교들이 응교부와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있어서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학교로 변형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우리 교육 순교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이죠. 이 교육 순교의 중요성은 바로 총체적 어린이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지적, 영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세계관의 틀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어린이들, 이 나이에 3세부터, 특히 3세부터 초중과정까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한다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고 공동체 문화를 변형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시면 볼만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개천에서 용이 난다. 우리 한국에 그런 말 있죠. 근데 우리 인도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천이 없어요. 웃으러 갔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육청이다. 그래서 이 교육이 가는 곳에는 카스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미장, 머리를 하는 사람, 제일 천민으로 생각하는 미장, 이발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돼서 다시 그 신분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 지금 우리 인도에서는 이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 선교에 있어서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동화와 절축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문화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타문화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 자국민들에게 교육 선교해야 할 때는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선교사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 현지의 그 교육 시스템에 맞춰서 이 교육을 계속 교육 선교라고 하는 기관을 계속해서 대립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선교사들에게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도 많아요. 아, 우리를 기독교인 만들려고 이렇게 학교를 한다 이런 편견도 많고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할 때 안 오더라고 아이들이 왜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크리스찬 소고기 먹잖아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소고기를 먹는다라는 이런 편견이 먼저 앞서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움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계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다문화권 안에서 특히 다문화권 안에서 들어가서 교육 선교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긴장 선선에서 항상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저희 경험에 의해서 자문화권 어린이 사역자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성공적으로 했던 일들이 바로 그 교사를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이제 동네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한 다섯 명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점점 오더라도 한 5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몰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 주에 제가 나갈 수 있는 동네가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한 50명 정도 생각하면 250명 아이들이 제가 매주 주중에 만나고 하시는데 그때 인구가 9억이라고 했어요. 9억 빼기 250하니까 이게 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언제 제가 이 9억에 넘는 사람들을 전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희가 그 성경을 읽는데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바로 이 나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면 나하고 똑같은 곳에 가서 또 똑같이 일을 하면 또 250명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1993년에 저희들이 교사 교육을 우리가 했는데요. 그 교사 교육 약 10년에 걸쳐서 1,500명의 교사들이 훈련받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 교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복음화되고 또 제가 하는 것보다도 이 자국민 어린이 사역자들이
저보다 더 사회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봤습니다. 또 저보다는 그 문화적인 장벽을 넘겼고요. 또 아이들을 더 잘 알고 또 그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에는 2만 7천 명 어린이들을 종합운동장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그 어린이 퀴즈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도 어린이 교육성계에 제가 섬기고 있는 것이 이제 인도 어린이 교육성계입니다. 그래서 인도 어린이 교육성계의 선교적인 실질적인 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화원이라고 하는 탑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캘카타는 지역적인 특성상으로 부고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그래서 나가면은 이제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고를 하는데 그 한 엄마가 그 난 지 8일도 안 된 아기를 이제 데리고 와서 부고를 합니다. 그 엄마도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아기를 이제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그 엄마는 그늘에 가서 쉬면 다른 엄마가 또 이 아기를 데리고 나서 또 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우리가 이 6개월 때부터 2세까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베리케어 센터, 영화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놀란 발견은 그 영화들이 찬성,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그 찬성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이 무의식적인 그 반응들이 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된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제 저희들이 그 창세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또 나 3세부터는 이제 선교원 그리고 교회 유치원, 이것이 이제 저희들 아주 핵심적인 전략인데요. 교회 유치원 선교원 교원을 통한 교회에 지켰습니다. 바로 이런 선교원 교사 훈련을 통해서 이 교사들은 자기 지역에 가서 어린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들의 이런 그 교사 훈련을 통해서 아예 북쪽에 있는 저희 아예 자기 한 교단을 만들어서 약 35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단이 형성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규적인 학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초등부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은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제가 제 교안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놔서 참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학교 사역을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응교부가 요구하는 그런 그 인적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규적인 과정에 합격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 엄청난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이런 교육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저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육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이런 그 공식적인 과정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왜냐하면 여기는 12년이라는 그 전 과정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에게 이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규 과정을 할 수 있죠. 특히 지금 우리 인도에는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문맥 퇴치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문맥 퇴치보다는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가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맞춰주고 대부분 아이들이 과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과외를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코칭 센터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사회가고 있는 환자지역에 제가 돌아보고 갔는데 거기에 몇몇 선생님들이 이 가회센터, 코칭센터를 열었는데 그 코칭센터 가는 데마다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40명, 50명 아이들, 어떤 데는 150명까지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사회를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크게 돈이 들지 않고 어린이들을 접촉할 수 있는 사이, 특히 지금 포스트 코비드에서는 대중적인, 우리는 비포 코비드에는 대중적인 사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비드에 이어서는 대중적인보다는 마이크로웨이, 더 작은 규모로 우리가 지금 축소하고 있는데 이 코칭센터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빈민부지센터, 우리 어린이들을 빈민, 특히 하나님은 빈민과 고아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베이비 케어 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우리 어린이 전도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한 사람의 성경에 대한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저죠. 저는 유치부 때 제가 어느 한 분의 할머니가 저를 교회에 와서 예수님도 되었는데 제가 그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 은혜를 받고 제가 인도 가서 그 유치부 아이들부터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서 인도에 가서 배움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사역을 다섯 명 아이들이 되고 시작한 그 사역이 지금은 5천명 어린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자 양육, 어린이 사역자 인도, 현재의 어린이 사역자 양육을 통해서 사역이 더 확장되어져서 지금은 약 120여 명의 사역자들을 저희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가 타문화권에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가정과 사회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죠. 제 교환을 참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특히 좋아하는 내용인데 어린이는 영혼은 미전도 세대이다. 제가 만든 이거 레지스트였는데 왜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200개 개국의 그 선교를 완성한 그 AWMJ 그 사역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200개 나라에 다 이렇게 됐으면 예수님이 곧 오지 않나? 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지? 오늘도 태어나는 어린이가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아기들이 오늘도 태어나기 때문에 그 태어난 아이들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는 이상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그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바치고 또 어린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때 함께 키웠던 자들이 지금 120명 사역자들 중에 모두가 사역자가 되었죠. 그리고 어린이는 바로 가정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전도자입니다. 어린이 전도를 통한 그 인도 복음화가 바로 저희들이 전략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 성경 교실을 통해 사역자를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사를 양육하죠. 어떤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가 키즈클럽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키즈클럽에 모이는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셀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셀그룹을 통해서 1대1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혼자 열심히 떠들었네요. 참고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먼저 하나 다음 영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동네마다 하는 키즈클럽을 만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약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놀랍죠? 약 2천개 동네에서요.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저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저희들은 이 성경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있는 전도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바로 이 꼴마 조부들을 보셨던 것처럼 꼴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라는 인도 어린이들을 저희들은 양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저희 강의안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린이 선교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 사역을 끝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정말 열매도 많고 또 그 민족과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너무나도 좋은 이 어린 사역에 우리 모두가 더